네, 지금 명신산업을 제외하고 네 종목은 모두 10%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네, 오늘 장에서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좀 TA 항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낙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가장 눈에 띄어서 좀 가져왔고요. 근데 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TA 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객선만 좀 운행을 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항공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공주들이 지금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확산이 크게 되는 나라들로는 출국이 통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 입국되는 부분도 이제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국제선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었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방역정책도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물류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물류선을 운행하는 항공주들은 오히려 또 수혜를 얻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여객선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얻지는 못하고 고스란히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테마적인 성격으로 뭐 다시 리오프닝이나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겨났을 때 테마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최근에도 사실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이유들이 이제 2년 만에 이런 국제선에 대한 상품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늘길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4월달 실질적으로 국제선에 대한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항공사들은 5월달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입국 과정에서 해야 되는 PCR 검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약 절차를 변경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당연히도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예약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항공사들도 상품을 판매하면서 언제든지 또 결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을 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월에 있었던 필리핀 세부로 가는 항공기들이 다 결항이 되면서 지금 예약자들이 상당히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항공권 같은 부분은 수수료 면제를 해주면서 이어지곤 있지만 이 예약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쪽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이런 부분들은 수수료를 해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실로 가져가야 된다는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이 이 티웨이 항공 쪽으로 조금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피해 보상 절차들을 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형기를 조금 매입을 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또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지만 지금 우려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4월에 판매했던 이런 상품들에 대한 환불 처리라든가 또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적인 부담까지 같이 겹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제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2,500원 구간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드리면서 손절가 2,660원
50원을 이탈, 오늘의 저가를 이탈했을 때는 필익 손절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티웨이형 공은 12%까지도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을 앞두고 매도 심리가 좀 커진 것으로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손절 라인은 2,66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봅니다. 네, 이 종목도 10%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고민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예. 보일 때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라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또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 뉴라는 기업이 일단은 미디어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 이런 부분을 컨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 기업도 흑자전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상당히 강했던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기업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1,700원까지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12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직전 상승 구간인 4,000원 기준으로는 거의 5배 수준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수급적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이고요. 일단은 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을 우리는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기대감이 사실 작년에는 다시 수그러들면서 적자로 크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려감들이 나타났고 예. 결국엔 서로 비용 싸움이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들로 인해서 생각했던 부분보다 실적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스포츠 사업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좀 우려감이었고 다만 이제 지금부터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러한 스포츠 사업부를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적자가 나오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6월 이후부터 영화들이 개봉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 지금 차트상으로도 거의 뭐 8,400원 이런 구간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지선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잘 지지만 해준다라면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금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버티면서 공략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현재가 안내드리고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95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하면서 지금 또 영화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 10% 낙폭 기록하면 8,420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9,500원, 손절 라인 7,95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얘기를 바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만 좀 짚어드릴까요? 예, 짧게 짚어드릴게요.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경량화 관련된 기술, 핫스탬핑 공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신규 상장한 지 2년이 안 됐고 신규 상장할 때 테슬라 관련주 납품을 진행하는 상황이 두각되면서 지금 13,000원에서 6만원대까지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기업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상당히 강했었던 주가가 이제는 실적을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은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량 경량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뭐 무거운 철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철들을 이렇게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을 해서 강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전기차가 이제 되게 핫한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기차에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납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주요 업체로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도 지금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명신산업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공급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공급난이 있다 보니까 항공 물류를 스팟송으로 활용을 해왔었던
됐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물류에 대한 운임비가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자로 좀 나올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물류난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도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적자를 만들었었던 이슈들은 해소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신산업은 이 정도로 안내를 드리면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2만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9%까지 낙폭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명신산업 같은 경우 아랫골이 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대 낙폭 21,300원인데요. 목표가 24,000원, 손절라인 2만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